싫네요. You wanna go out? You wanna go out? 안 돼, 안 돼. 이따가 lunch. After lunch. After lunch, okay? 가자. 뜨겁겠다. 뜨거워, 좀만 이따가. 어, 케첩이랑 먹어. 케첩 안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그리고 저의 딸 아일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저희 둘의 브이로그예요. 엄마가 왕관을 물려줄게. 프린세스 아일라. 둘째 딸을 빼먹었네요. 샤넬. 저의 화장대 시츄에이션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쓰는 이게 뭘까요? 이걸로 일어나자마자 가글로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라치엘 저 광고를 했었죠. 이거 제가 지금 두통째 쓰고 있는데 잇몸이가 안 좋아. 이건 엄마가 보내주고 이거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지금 헤어 제품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거 내 돈 내 산 진짜 이게 최고예요. 되게 부드럽네. 딸이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엄마에게 관심이 많은 거겠죠? 이런 딸과 하는 데이트는 늘 즐겁습니다. 뭐 아일라? I'm almost choosing him. Okay. 좀 예쁜 거 입지 그게 뭐니? 알았어. Change clothes. I want to. Why? 응? I don't want to. 아들은 아빠와 놀러 가고 딸과 저는 어디로 왔을까요? 네, 페스티벌 시즌 시작됐습니다. 와우! 딱 1년 전 브이로그에 담은 그곳이에요. 셀카봉 들고 왔죠. 작년에 여기 페스티벌 영상 보신 분? 1년 전입니다. 딱. 1년 만에. 이번에는 아일라랑 둘이, 딸이랑 둘이 있지? 마티구님들 저희와 함께 구경 갈까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긴 도로에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음식과 문화 이벤트가 참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캐나다 토론토리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일라 뭐해? 한국어 공부. 이거 엄마가 줄 게 있어. 뭐야? 아일라가 뜯어봐. 이따가 한글 하고 엄마의 선물이야.
왜? 응? 아이라 이제 몇 살이에요? 12 years old. 이거 되게 예쁘다? 한번 해봐. 알았지? 어? 네. 어. 이 색깔이 흰색. 이렇게 흰색 옷 입을 때는 흰색 하면 되겠다. 알았지? 작년 말부터 입기 시작한 브라. 지금 해볼래? 지금 입을래. 어, 그래, 입어봐. 어, 탑인데? 응. 이번에 새로운 걸로 바꿔줬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때? It's comfy? It's 그래. Good. 딸이는 엄마는 다 안다는 단색. Because the other ones are too tight over here. 네, 단색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딸과 함께 저도 단색 속옷을 사용해 보게 됐습니다. It's actually so comfy. 그리고 이 I forgot it was even on. Yeah? 오랜만에 광고합니다. 미녀들이 광고한다는 생리대 아니고 생리 팬티. 팬티 라이너 같은 거 그 대신에 팬티 라이너 안 해도 돼요. 이 생리 팬티는 왜 특별한지 아세요? 이거는 생리대가 필요 없대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새 거예요. 요거는 팬티 라이너 팬티예요. 팬티 라이너 팬티 되게 가벼워요. 생리 시작하기 전 끝물 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제일 좀 큰 거 딱 봐도 이거 남편이나 뭐 남친이나 남자들이 보면 뭐야 이 뭐야 이 보자기 원래 이래요. 여자들이 다 이렇게 이런 거를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힘들게 지냅니다. Overnight 저는 진짜 양이 많으신 분들은 밤에 새잖아요. 침대 시트리고 또 생리대를 하고 생리 팬티를 하는데도 새 때가 있었거든요. 알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더 막 찝찝하고 덥고 자, 막 이거는 뭘까요? 이거랑 이거는 둘 다 생리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양 많을 때 둘째, 셋째 날 요거는 하이웨스트네요. 잠깐만요. 실험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짠 오잉? 어 갑자기 짠 이게 아니고 요거 요게 들어있었어요. 실험해봐라 이거지. 얼마나 자부심이 크면 못 믿겠어? 한번 실험해봅시다. 응? 제일 가벼운 팬티부터 볼까요? 보이시죠? 뭐야 어디 갔어? 오, 스며들었는데 여기는 아예 방수가 진짜 잘 돼 있네요. 얇아도 어디 갔어 물이? 퍼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팬티 라이너 그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입어도 너무 좋겠네. 그러면 요만큼 남았잖아요. 생리 첫째 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생리가 없이 물이? 뒤에 샜어야 되는데 뒤에 말끔하고요 지금. 오! 이 무게감이 이렇게 있어요. 봐봐. 여기 다 스며들어가지고 이 옆에가 완전 다 잡아주네. 그리고 여기에요 무슨 뒤에는 뭐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 흔적이 젖었는데도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젖은 게 아니라 싹 퍼졌네. 이거 한 몇 잔을 때려 넣어볼까? 어?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물을 부어볼게요. 지금 저의 실험 마리의 실험을 보고 계십니다. 실험인가 마술인가 넣어볼게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다 따랐는데? 보세요. 어머! 확 퍼졌어요 물이! 어머! 어머! 이거 마술이야 뭐야? 이렇게 젖었으면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새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는 순간 흡수가 확 되네. 되게 신기하네 이거. 우와 남자용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아저씨 우중사도 아무튼 한번 써보죠. 되게 신기하네요. 어?
너무 안전해. 네, 그래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리 팬티 이번에 소개해 드린 거예요. 구매에 저는 대놓고 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국내 최초로 더마 5스타를 받았대. 피부과 임상시험 통과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검증했고, 또 알러지 했고, 유해흡수제 프리 인증, 뭐 피부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연구진 임상실험 통과에 대해. 그리고 저희 딸도 좋은 제품을 쓰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았나 봐요, 아일라. 그 제품이. 그리고 또 생리 팬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생리대 글쎄 한국 생리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 있을 때도 싸지는 않잖아요. 양이 많은 사람한테는 특히나 생리대를 사는 가격. 팬티 하나 혁신적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매직 팬티라고 할 수 있어요. 구매는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어때? It's really comfortable and it's not like tight because it's good for like when you want to run a lot. Uh-huh. And it doesn't like for other ones they give you marks like over here on the bottom, but uh-huh. this one doesn't because it has a good fabric on it. It's like really soft and it's really comfortable if you want to wear it all day. Uh-huh. 아유 설명 잘해줬어요.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아? Yeah. That's good for summer. Very good. 딸과 둘이 데이트 나왔어요. 사실 요즘 사춘기인지 살짝 반항기를 보여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 사주게? 응? 네. 우리 딸 뭘 찾고 있는지 저는 알죠. 응? 뭘 찾아? 붙이는 손톱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런 거보다 응? 한국 게 더 좋지, 그지? 네. 한국 게 더 좋은 게 많아. 이번 아일라가 전에는 이걸 입었지. 벌써부터 뷰티에 관심 많은 딸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화장품 섹션에 한국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일라가 한국인인 걸 자랑스러워 하겠죠? 유년.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빠랑 둘이 갔던데 같이 갈래? 응? 날씨 좋아서 테라스에 앉아야겠어요. 엄마 이거 유로. 오케이 가자. 여기. 아일라랑 여기 앉았었어. 아일라는 스트롤러에 있었어. 아일라 아기 때 유모차 끌고 와서 이 테라스에 앉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한 것도 이곳에 계속 있는 것도 딸 때문이라는 걸 딸은 알까요? 아, 요거 이렇게 잘라서 아일라가 먹어 알았지? 요것도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빠랑 이거 같이 먹었는데 아빠가 이거 되게 맛있대. 머리 좀 어떻게 해라 머리. 점점 커가고 있는 딸에게 제가 엄마로서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특히 요즘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요. 베이비북이잖아. 오잉? 비빔밥. 너랑 샤넬이다. 어째 골라도 그걸 딱 고르니? 비빔밥. 샤넬이랑 너다. 샤넬. 샤넬. 아일라 비빔밥 그때 먹을 때 먹으라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지금 다음에 먹어봐. 어? 딸이 있어서 행복한 마리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구독.